안녕하십니까. 지금 60대들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마을에서 회갑연이 열리면 이를 귀하게 여겼고 칠순잔치라면 고희라고 온 동네가 축하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마을에서 노망 나신 분이 계셨지만 가정에서 그리고 이웃들이 서로 도우며 그럭저럭 살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급속하게 변화하였습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출산의 저하로 상대적으로 높아진 노령 인구, 의료 섭생 환경 등이 개선되며 평균 수명이 대폭 증가하고 속칭 100세 시대로 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는 인구의 21% 이상이 65세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 한국은 지난해 15.7%로 2025년에는 20.3%로 예견되고 있으며 미국은 지난해 16.9%에서 2040년에는 21%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동 인구보다 노인 인구가 높은 사회가 곧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흩어져 살고 노인 부부가 서로 의지해 살다가 한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장기 보호 대책에 대한 그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기 보호는 하드텍이나 스트로크 등 갑자기 발생한 건강상의 이유로 갑자기 요구될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장애나 질병의 악화 또는 노령과 장기 기능의 점진적 쇠퇴 등으로 점진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서비스입니다. 장기보호의 가장 보편적인 서비스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들에 대한 서비스로 목욕하는 것, 옷 입기, 머리 손질, 화장실 보기, 식사, 침대에서 의자로 밖으로 이동하는 움직이는 것, 그리고 약을 시간에 맞춰 먹거나 병원 치료에 시간에 맞춰 가는 일들을 포함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이나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받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떠나지 않고 장기보호 서비스를 받는 경우를 재가보호라고 말하시는데 여기에는 의사의 처방이 없이도 가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홈메이커 앤 퍼스널 케어 서비스,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메디컬 서비스도 포함되는 가정 간호 홈 헬스 케어 서비스, 홈 헬스 에이전시나 비영리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우호방문 서비스, 즉 Friendly Visitor and Senior Companion 서비스들이 있고 엘더 케어 서비스로부터 알선을 받아 병원이나 쇼핑에 차량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니어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 또한 긴급한 경우 목걸이나 팔찌의 버튼을 눌러서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Emergency Medical Alert 서비스, 그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불해 줍니다. 그리고 한인사회의 성인 데이케어로 소개된 MLTC에 등록해서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거나 저소득자는 무료로 홈케어, 차량 서비스, 데이케어, 케이스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보호의 경우 대개 가족들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수시로 방문하여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 내가 살던 집을 떠나서 어시스트 리빙으로 이전하여 재가보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츠하이머나 기타 인식장애 질병의 악화 또는 24시간의 케어가 필요한 경우 집을 떠나 시설로 이전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흔히 널싱홈이라고 불리는 스킬드 널싱 퍼실리티, 즉 시설 보호입니다. 롱텀 케어에 사용되는 비용과 롱텀 케어 보험료로부터 벗어나려고 자산을 미리 정리하고 빈곤자로 메디케이드를 받으려 하는 분이 있는데 이는 굳이 권장할 일은 못 됩니다. 자손들을 위해 미리 자산을 넘겨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스스로 자손들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의식이 아직 또렷할 때 자손들과 상의해서 Advanced Directive와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한 요구되는 일입니다. Advanced Directive는 Healthcare Proxy, 즉 건강보호 대리인으로 내가 정신이 없을 때 나를 대신해서 의료 결정을 내려줄 사람을 정하는 것이고, DNR은 산소호흡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미리 결정하는 것, 그리고 Living Will은 나의 진료에 대해서 할 것과 안할 것을 미리 결정하는 것입니다. 유언장 Will과 Living Will의 차이점은 Living Will은
살아있는 동안에 will은 사후에 집행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will, 그 위원장과 아울러 자산에 대한 트러스트를 미리 만들어 자산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바람직한 롱텀 케어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